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한창훈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가 산다는 것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998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전라도 특유의 사투리가 구수하게 사용되어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더욱 감칠맛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을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창훈. 그러니까 내가 전라남도 해남군 일시면 내동마을 용인회를 찾아간 것은 소나무 사이로 흐르는 바람이 메마르고 차가웠던 늦가을이었다. 벼바심을 하고 난 논들이 낮게 널려있고 나랑 무더기들은 집 나온 도깨비들처럼 군데군데 쓸쓸히 서있었고 가은에 줄어들어 졸졸졸 흐르는 소리만 여물어버린 시냇물에서는 끝없이 솟아올라간 파란 하늘이 가까스로 얼굴을 내비치다가 푸르르 언뜻 깨졌다. 살찐 피라미들이 수면을 가르고 있었다. 까치밤 남겨둔 감나무나 서리 맞아 물기 없이 말라붙은 밭작물의 대공들 사이로 차가워진 공기가 나그네가 뱉어놓은 한숨처럼 흘러다니고 있었다. 이런 풍경을 그저 홀가분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고된 1년의 일을 멀리 보내고 이제 휴식의 시간을 맞이하는 기분일 거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런 늦가을의 느긋한 정취와는 하등 상관없는 기분이요 몸이라 배고픔은 배고픔대로 추위는 추위대로 옳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구멍난 운동화와 실밥 뜯어진 얇은 잠바 틈으로 찬바람이 바늘처럼 찔러들어와 덜덜덜 떨어댔다. 해남을 30리 두고 내린 곳에서 신장로를 따라 내동마을까지 걷다 보니 허기와 피곤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다. 3년 전 나와 친구들은 이곳까지 술을 마시러 왔다. 이름하여 송별회였는데 용희가 입대를 3일 남겨둔 날이었다. 멀리 서울과 광주 인근 어디에서 찾아와 보니 용희는 그때까지 멋입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막내 아들 본답시고 친구들이 우르르 밀어닥치는 것을 보니 아들놈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심은 잃지 않았구나 싶은 아버지의 흡족함과 이렇게들 몰려오는 것을 보니 아들놈 군대 가는 게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구나 싶은 어머니의 섭섭함과는 도무지 상관없이 눈썹이고 콧잔등을 잔뜩 구기고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군대 갈 때라 집에 와서 영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나올 것 같은 입영 영장이 도통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저와 비슷한 일로 면사무소 일 보러 가는 친구가 있어 제 날짜나 한번 물어보고자 길동무 삼아 따라갔단다. 그란디, 나는 원제나 나오요? 친구 서류 절차를 왔다 갔다 기웃거리다가 짬을 내어 제 것을 물어보았다. 너? 벌써 나왔잖아. 뭐라고라? 통지서 안 갔어? 안 왔는데요. 좀 있어봐라잉. 한참 전에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게 어쩌다가 사람 손에 들리지를 못하고 면사무소 서류함 속에서 소로옷이 잠을 자고 있었다. 야, 이거 정말 미안하다야. 내가 그때 소집이 있어서 저 새끼한테 시켰는데 네 것을 빼먹었는갑다요. 담당 방위병은 자물통을 한참이나 돌리더니 캐비닛 속에서 입영영장을 들고 와 미안해했다. 얼떨결에 받아보니 남은 날짜는 5일. 용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야, 정말 미안하다잉. 행정적인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께 행정상에 공백이 생겨버렸다야. 어쩌겄냐. 네가 이해를 좀 해라야. 용희가 그 자리에서 된 숨만 뻑뻑 내쉬다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담당 방위병이 2년 선배에다 중학교 동기의 친형이었기 때문이었다. 괜히 죄진 놈 되어 눈치나 실실 보며 따라오는 친구를 만만하게 삼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너 생각 좀 해봐라. 18.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님이. 우리나라 행정상의 문제점과 방위병들 기강회의와 면사무소 직무 태만을 들어 씹고 밟고 때리고 찌르고 엎어치기로 자갈밭에 매다 꽂아도 성이 풀리지 않았다. 또래들이 흔히 그렇듯 통지서가 나오고 입대하는 사이 한 달 동안은 누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 개학 전의 설날 같은 것이라 배낭 메고 돌아다녀도 좋고 낮을 밤삼아 늘어지게 잠으로만 채워도 좋고 큰 도시 나가 용의로 치자면 광주로 올라가 대인동이나 황금동에 잠시 쉬어가거나 밤새 놀다 가는 것을 기웃거려도 좋을 때였다. 군대 가게 놀아 내려온 뒤 지금까지 집 농사일을 어거지로 도우며 몸이 근질근질해 대처바람이라도 쐬고 싶어 할 때마다 네 통지서 나오면 군대 갈 때까지 오살 맡겨 돌아댕길 건디 벌써부터 지랄이냐? 어머니가 오금을 박아오던 터라 잃어버린 25일이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었다. 어쨌든 입영 날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한나절을 니기미로 보내고 해걸음을 씨팔로 때우다가 우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린 거였다. 우리는 며칠 남은 크리스마스에 막년회까지 앞당겨 하룻밤에 모두 놀아야 했다. 돈을 각출하여 어머니 아버지 선물비 빼고 남은 것으로 되들이 소주와 통조림과 닭고기를 샀다. 그리고 마셨다. 차가운 12월의 공기가 온 마을을 뒤덮으며 내렸다. 여자가 하나 있었다.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격에 맞추어 입도 큰. 청솔가지 연기 굴뚝에서 빚어나와 뒤란 탱자 울타리 사이로 소리 소문 없이 내려앉듯 슬그머니 용의 옆자리로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다. 조용필 노래라고 리바이벌 포함해서 도장이 박혀있는 것들을 두루 섭렵하고 최백호의 입영전야를 다섯 번이나 부르고 나서야 술자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아니, 노래를 다 불러서가 아니라 다들 시뻘건 눈으로 노래를 따라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다가 아쉬운 밤, 흐뭇한 밤, 뽀얀 담배 연기, 정든 너의 얼굴을 보이고 마주치는 술잔에 너의 웃음이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작은 방문이 활짝 열리며 어머니가 들이닥쳤다. 오메, 관범아. 용이 어렸을 때 이름인데 인물것에 비해 이름것이 너무 승하다고 지나가던 걸사 하나가 보리쌀 두 대박에 이름을 용이로 바꾸어 주었다. 내 새끼야. 오메, 우리 막내 새깽이야. 너를 군인 보내고 남은 나가 어쩌게 사냐. 오메, 쫓겨난 내 새끼야. 주름투성이 얼굴을 용이 면전에 비비며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질 듯 통곡을 하자 우리는 순간 무르츠름해졌고 농담도 받아 간혹 까르르거리던 여자도 얼굴이 무거워졌고 그리고 용이도 머뭇머뭇하다가 마침내 제 어매를 맞잡고 울기 시작했다. 엄니, 오냐, 내 막둥아. 아들놈들 때 되면 차곡차곡 챙겨가더니 어째 막내 가정 이렇게 또 데리고 간다냐. 오메, 세상에. 너를 군인 보내고 내가 어찌게 산다냐. 엄니. 모자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숙연해 주다가 더 못 참고 낄낄 웃었다. 왔다. 인자본께 용이 저것이 순전히 애기단께. 비슷하게 의무경찰 입영 날짜를 잡아놓은 하나가 놀렸다. 맞아. 애기여. 아이 용아, 운 김에 엄니 젖 좀 묵어라이. 어머니는 아들 목 감은 자세는 그대로 둔 채 장마철 논뱀이 눈만 이쪽으로 돌렸다. 그럼 이것이 애기지 뭐다냐? 날라고도 안 했는디 할매 다 아들 갖고 났으니께 백날 첫날 그냥 애기지. 일제히 와 웃는데 어째 애들 노는 데 가서 난리여? 아, 관범이만 군대가? 얼른 와. 큰 방에서 아버지 목청이 날아들었다. 글매, 너희들 노는 뒤 내가 괜히 울었다야잉. 뭐, 더 좀 죽구나? 설렁설렁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는 여자를 데리고 부엌으로 나갔다.
새로 들여온 찌개에 몇 잔 더 마셨으나 용이는 한번 울음이 터져 마음이 새꼬름해졌는지 그저 시꺼먼 창만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 맑은 겨울별이 떴다. 우리는 불쾌한 얼굴을 밤기운으로 사귀며 마을 앞 냇가를 거닐어야 했다. 그게 그랬다. 용인의 집은 방 두 칸짜리였다. 어머니 아버지도 잠든 것 같고 술도 어지간해서 작은 방에 일제히 들어 누우며 우리는 용이와 여자를 내보냈다. 한 잔 마셨으니까 덜 추워서 할 만할 것이다. 나갔다 와라. 웜에 씨발놈들. 저그들이 비켜주지는 않고요. 막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천성이 뭐 별로 거치적거릴 것 없는 용이는 그새 평상시 얼굴로 돌아와 농을 봤더니 그럼 이 성님 너그 성수랑 잠시 나갔다 올 모양이니께 너그들은 혹시 생각이 있어도 따라 나오들 말고 거기서 나래비로 자빠져서 용개나 쳐라이. 눈, 코, 입 모두 큰 여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파르르 떨리는 얼굴로 다시 들어와서는 아이 씨발 것들아 너그들이 좀 나가라. 따라오지 말아둥만 그새 끝났냐? 왔다 너무 춥다야. 감기 걸려서 군대 가면 고생이니께 너그들이 좀 저기 삼거리까지만 갔다 와라. 궁뎅이가 겁나게 시럽더라야. 히히 했다. 별 수 없었다. 입대도 입대지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멋도 모르고 일하다 날려버린 친구에게 우리는 소주 잔만한 우정이라도 보여줘야 했기에 술이 약해 벌써 잠에 떨어져 짜증 부리는 애들까지 억지로 깨워서 나왔다. 한놈 군대 보내다가 남은 놈들 다 얼어 죽겄다야. 웜에 죽은 거 아이 그만 들어가자. 다 했겄냐? 토끼가 따로 있겄냐? 들어가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면 밀어주지. 달도 춥고 별도 추운 그런 밤이었다. 용의는 없었다. 그래, 밥은 묵었냐? 아버지는 겹겹이 내려앉은 주름 너머로 미동 없는 눈짓이었다. 나는 도저히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어이, 야 그 밥도 굶고 댕긴갑네. 밥 좀 있는가? 어째 멀쩡한 놈들이 좋은 세상에 밥 굶고 댕기냐? 아버지 말에 대답은 않고 어머니는 대신 부엌과 연결된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는 나를 빠끔히 쳐다보았다. 예, 그게 어쩌다 보니께. 조금만 지둘러라이. 어머니는 더욱 깊어진 주름 위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농가 작은 방처럼 바뀌지 않는 게 또 있을까? 큰 방도 모자라 작은 방 벽까지 차지한 흑백 사진들. 반쯤 든 쌀까마. 구겨진 데다 보풀하기가 붙어있는 옷까지. 낡은 유리창. 꽃무늬가 그려진 오래된 찬장. 고장난 전기밥솥. 군용 모포 따위가 3년 전 그대로였다. 새로운 것이라고는 수리탄과 M16 모형이 들어있고 전후의 앞날에 희망이 젖자고 하는 용이 저녁 기념패 하나뿐이었다. 나는 따뜻한 밥을 비우고 누워 파도처럼 밀려드는 졸음에 겨워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설거지를 마쳤는지 아니면 뜬금없이 찾아온 거지꼴의 어디서 봤음직한 막내 아들 친구놈 때문에 밀어놓았는지 내 머리 누운 쪽 벽 너머에서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나무를 떼며 소리를 냈다. 저 손을 따라 생겨나서 들추어지고 모아진 불이 아궁이를 통해 구두를 데울 거였다. 내 지치고 시린 등짝을 따스히 달굴 것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추운 계절 낯선 곳에서의 비록 친구네 집이라 하더라도 홀로 찾아와 늦은 저녁을 얻어먹고 난 때까지의 그 면구스러움과 눈치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어쩐 일이냐? 얼마쯤 잤을까? 용이가 들어오고 눈, 코, 입 큰 여자가 그 뒤에 서 있었다. 여자는 옆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잠결에도 나는 아,
저 여자가 3년을 제대로 기다렸구나 싶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것으로 그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린 인내에 예의를 표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또 한 번의 차가운 달이나 별빛과 만날 수도 있었으나 말 그대로 상황이 상황이라 쌓이고 쌓인 피로 때문에 도저히 일어나 나갈 수가 없었다. 야, 제대를 축하한다. 고생했다. 잠반, 깬반 목소리로 반기자 그건 듣지도 않고 어쩐 일이라니까? 뭔 일 있냐? 다짜고짜 물어봤다. 너하고 재수씨 보고 싶어서. 웅얼웅얼 나는 그냥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어 버렸다. 도구통을 짊어지고 강물에 떨어지듯 한없이 가라앉기만 하는 잠이라 그들이 밖으로 나갔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얻어먹었으면 밥값은 하자가 나의 지론이거니와 농사짓는 깡촌에서 손님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수긋한 온정임과 동시에 늘상 달리는 노동력 확보에 있기에 자연스레 일을 시키고 당연스레 낯들고 뒤따르고 했다. 다음 달은 산에서 나무를 했다. 도대체 돌멩이와 메마른 황토뿐인 산에 뭐 대단한 먹을 게 있다고 별의별 나무들과 헤아릴 수 없는 풀들이 주둥이를 받고 있는가. 그러다 올 성긴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돌려보면 추수 끝난 논은 홀로 쓸쓸했다. 아니, 그 논 탓에 온 마을이 쓸쓸했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 따라 해봤던 요량으로 소나무대로 참나무대로 가시나무대로 한 묵씩 엮어 지게에 저날랐다. 나는 덩치가 크다고 아버지가 세 못을 얹었고 용이 지게에는 두 못을 얹었다. 산길이 제대로 보일 때는 등에 짐을 질 때이다. 마당에는 김장용 푸성기가 자라나 있었다. 무청 쌈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그때까지 몰랐다. 점심때 식은밥 한 덩이씩 받아들자 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 무청을 한 바가지 뜯어왔다. 그거 두세 장 빈 곳 가리게 손바닥에 놓은 다음 밥 한 숟갈 넉넉하게 두고 된장을 듬뿍 바른 뒤 그 중간에 고추 토막을 푹 찔러놓고 아구가 미어지게 씹었다. 나와 용이는 고추를 이빨로 분지른 다음 입에서 꺼내 먹었으나 아버지는 상에 누이고 손가락으로 끊어 먹었다. 장광에서 술 좀 갖고 온나? 아버지는 언제나 딱 두 잔씩이었다. 되들이 병에서 조심스레 따른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바라본 하늘. 감나무까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몸을 뒤틀고 있는 메마른 입. 녹슨 철대문의 뾰족한 창끝들은 어찌 그리 애틋하게 서늘한지. 그것은 다잡을 데 없는 내 마음 탓인가?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 모든 물건이 제 색깔로 더욱 확연한 늦가을 맑은 햇살 때문인가. 간혹 경운기 소리만이 그 조용함을 건드릴 뿐이었다. 투명한 바람이 흐르는 듯 흐르는 듯 머물러 있는 사진 같은 풍경. 가난한 집, 자고로 일 많은 법이었다. 추수가 끝나 모든 게 가장 한가로운 때인데도 일은 끝이 없이 나왔다. 밥 먹었으면 새밭에 갈 것이지 뭐하고 있다냐? 넷과 피라미가 살이 쪘다고 용의를 구슬렸는데 천엽이니 낚시니 그런 노닥거리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 용의도 좋은 날씨에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에 질렸는지 뒷광에서 투망을 빼다가 어머니에게 들켰다. 넷갈서 피라미 좀 잡으려고. 그것 잡아서 뭐 한다냐? 뭐 하기는 물청에 매운탕 해먹지? 날마다 좋은 밥 처먹는디 물청에는 뭐 하러? 아따, 날마다 일만 해서 꼭 죽겠구만. 친구 왔을 때 좀 놀기라도 해야지. 용희는 나를 끌어들였다. 어머니는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눈에 타박을 실었다. 제대해갖고 집에 왔으면 착실히 일이나 좀 해야지. 그새 놀고 잡아서 볼딱거리냐? 시한 지나면 올라가서 또 저 놀고 잡은 대로 실컷 놀람서? 알아, 그래도. 용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자. 아버지 벌써 셋밭 갔다. 오늘 하우스 세운다더라. 얼른 못 가냐?
어머니 목소리는 더 올라갔다. 풀포기가 하얗게 말라있는 밭에 하우스용 파이프를 공룡 갈비뼈처럼 세워놓으니 그새 저녁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사는 집에 사람으로 들어가 사람 대접 받은 게 그은 달포만이었다. 경기도 충청도 일대를 떠돌아다니며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 시키고 저녁 겸 밤참으로 짜장면 먹던 시기. 무엇이 나를 그토록 황량한 벌판으로 이끌어 세상에 줄 건 없고 얻어먹을 것만 즐비한 날건달로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와 오토바이 그런 것들을 풍경이랍시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걷는 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냥. 햇볕에 달궈진 철로와 먼지 내려앉은 국도와 크고 작은 골목들을 줄창나게 걷게 하고 고꾸라지게 했는지. 그러다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이어지는 밤을 맞고 그대로 새벽을 기다리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시기가 아닌 듯하다. 하나, 무슨 이유로 그랬든 간에 나는 한마디로 집 없는 철새였다. 그러다 한 3일 일해서 굳어진 몸 풀고 제때 밥 먹고 하니 사람 꼴이 갖춰지며 잃었던 근력도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다. 잡곡밥을 고봉으로 먹고 거기다가 무슨 약초다리물까지 먹어댔다. 아침 저녁 식전마다 종지 한 그릇씩 시커먼 그게 나왔다. 무엇을 다렸느냐 물어보아도 어머니는 너희들은 말해줘도 몰라야 단숨에 잘랐다. 모르긴 뭘 몰라. 이번에도 용의가 어쩌러 나갔다. 그래봤자 그러면 내가 말해주면 네가 애미 달해줄래? 찔러 누르고 애미가 쎄빠지게 해주면 그런갑다 하고 곱게 묻기나 해야.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니 그 약초다리물에 대한 신비함이 더했고 그것이 약발받는데 한 부조하는 모양으로 나는 기력을 되찾았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 한 이틀 나무 더하고 삼밭에서 아름드리 나무 베어다 군청인가 산림청에서 허가 맡아 차곡차곡 쌓아두고 하우스 치고 하다가 날 잡아 마늘 심는 날이었다. 비닐을 낮게 깐 널찍한 두둑을 타고 앉아 한 뼘씩 구멍 뚫고 하나씩 밀어넣는 마늘 심기는 고역이었다. 벌이나 얼차례 받을 때 머리 박고 한 시간 있는 게 꿇어앉아 10분 있는 것보다 한결 편했을 정도로 똥 누는 자세를 싫어하고 아파하는 나로서는 꾸물꾸물 쪼그려 앉아 한 뼘씩 나아가는 그 일은 밥값 아니라 제사값이라도 못할 일이었다. 네 명 나란히 네 두둑을 타고 나아갔으나 용이와 나는 점차 허리 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리저리 해찰 부리던 끝에 급기야 눈빛을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눈치 보아 집으로 내뺀 우리는 고추 된장에 되들이 소주를 마시다가 이왕 저지른 일 하고는 삼거리 가게까지 나왔다. 돼지고기에 소주를 시키고 앉아 고기가 나오기 전에 김치를 걸터듬으며 한 잔 털자마자 용이가 물어온 거였다. 나 있는 게 쉽냐? 누가 싫다냐? 왜 갑자기 내려와서 말도 않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금방 갈게. 누가 너 안 간다고 그러냐? 노래 하나 해라. 아따, 노래는 무슨. 너 노래 듣고 싶어서 왔다. 하나 해주라. 내가 용희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전라남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중학생들이 유학이랍시고 모이는 곳이 광주이다. 연합고사 치고 뺑뺑이를 돌려 각자 배정받은 학교 교실에가 앉으면 보성, 벌교, 영광, 해남, 화순, 순천, 여수 또 어디어디의 온갖 촌놈들이 얌전히 앉아있었고 그러다 점차 옥식을 거리면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다. 나는 지금도 인연이라는 게 필연보다는 우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괜히 그 인연의 확률을 계산해보면 너무 낮은 수치 때문에 마치 필연처럼 보일 뿐인 듯 싶다. 어쨌든 객지 유학생활에서 맨 처음 사귄 친구를 중심으로 평생 가는 친구들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까까머리들이 서로 안면 트고 말 트고
너나들이를 시작하면서 하는 게 추억담이다. 그중 장 한 게 싸움 자랑, 술 자랑, 담배 자랑의 친구 자랑이었다. 그래서 내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친구가 소개해 준 게 용이었다. 일본 동시극장인 대한극장에서 어둠 속 더듬거려가며 수인사를 나누었고 그냥저냥 그런 애가 하나 있었다는 식으로 해를 넘기다가 다음해 5.18이 끝난 초여름에 살아서 다시 만났다. 용인은 가수였다. 장래 희망이 가수가 아니고 현직 가수였다. 그렇다고 당시 연예인 등록증이 있어 밤무대를 뛰는 건 아니었지만 노래를 부르면 돈이 생기고 술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잠자리가 생기고 여자가 생겼으므로 말 그대로 밤무대가 되고 돈무대가 되었으므로 그는 가수였다. 학교는 당연히 그만두었다. 두 해째 다니던 무슨 야간고등학교를 구멍난 냄비 차버리듯 하고 나온 그가 맨 처음 한 게 형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KBS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 상을 탄 거였다. 공부나 운동, 연애, 싸움에 돈치기 하는 것도 친구 자랑에 한몫 끼었던 시절이니 노래 잘하는 것은 그중 훌륭한 자랑거리였다. 우리들은 공부로서는 자신의 미래가 먹지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사귀던 여고생과 헤어지거나 괜히 우울하거나 할 때면 을의 용의를 찾아 노래 듣는 게 일이었다. 그중 특히 내가 더했다. 코딱지만한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뒹굴다가 한산도 담배 태워 없애기도 지겹고 귀찮을 때면 용의를 찾아 노래를 청했다. 우리들은 아직 시커먼 교복을 입고 다녔지만 그는 이미 머리 기르고 구두를 신고 다니며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김치 보시기와 라면 봉지, 정석 수학과 고교 기본 영어 땅이가 널려있는 자취방에서 새우깡에 소주를 마시고 나면 용이는 불렀고 나는 들었다. 내가 유일하게 대학 가고 싶을 때가 그 순간이었다. 막연히 음악가를 꿈꾸던 나는 막소주와 손바닥만한 유리창이 부르르 떨리기까지 하는 용이의 성량과 가창력에 취해 이미 대학가요제나 해변가요제 무대에서 상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오살하게 꿈은 크고 넓은 만큼 가능성이란 갈대 구멍만큼도 없어 언제나 술이 깨면 김치국물 묻어있는 책가방 보고 그저 한숨만 흘려보내곤 했다. 허전하고 암담한 시절이었다. 뭔가 가슴 속에서 밀려들어와 꽉 찼으면 좋겠는데 가을 하늘처럼 그렇게 허허롭고 빈듯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실업자가 되고 그는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입 동등 자격을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실업자가 되었다. 나는 용희의 매니저를 자처하였고 둘은 지금 여수에서 벽돌이나 구워 팔고 있는 당시에는 광주시 동문동에 있는 친구네에서 기식을 하며 뻔질나게 무슨 무슨 노래자랑 대회를 찾아다녔다. 나가기만 하면 상을 탔고 그는 상금이 걸린 대회에만 나갔으므로 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동네 콩쿠르에서는 바로바로 현금을 쥐어주지만 번듯한 이름이 걸린 곳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한 번은 라디오에서 하는 전국 단위의 무슨 콩쿠르 대회에 나갔다. 각 지역에서 한 명씩 뽑아 돌아가면서 부르는 데다 월말, 연말, 결선까지 있는 큰 대회라 우리들은 모여 작전을 짰다. 놀기라도 하자가 하루의 지침이었던 나와 친구들이 그냥 뽕짝 부르라고 하자. 아니야, 연말 결선까지 있으니까 뭔가 무게 나가는 곡을 불러야지. 밤새 끙끙 궁리하다가 마침내 선곡한 곡명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문제는 용이가 그 노래를 들어만 봤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데 있었다. 우리가 선곡에 이렇게 신경을 쓴 것은 용이가 가수는 가수인데 레퍼토리가 짧다는 데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수가 나훈아와 조용필만 있는 줄 알았다. 콩쿠르의 격에 맞는 곡을 뽑아내는 데 성공한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골머리를 앓았다. 밤새 가사를 외우게 하고 다음날 친구 어머니 지청구를 들어가며 우르르 몰려나가 태양 전파사에 들러 사정을 이야기했다.
잔웃음 머금은 얼굴로 하소연을 듣고 난 주인은 두 번 틀어주겠지만 대신 가게 안에서는 안 된다고 손을 저었다. 우리는 전파사 유리문 바깥에 놓인 스피커 앞에 모였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은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곧이어 노래가 나오고 용희는 밤새 외운 가사 끄집어내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간혹 싸랑눈이 휘날리는 초겨울이었다. 두 번 연습을 하고 방송국을 찾아들었다. 당시 광주 인근에서는 유명자한 소수옥 씨가 담당이었다. 역시 가수는 가수였다. 진작에 예심 통과한 사람을 젖히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 나갔는데 예심이 있는 줄도 몰랐다. 전파사 앞에서 두 번 따라 부른 게 다인 노래로 가사 한 곳을 틀리게 불렀음에도 심사위원의 칭찬까지 덤으로 얹은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나 돈을 주지는 않았다.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서울로 붙이라는 거였다. 상금만 학수고대하던 놈들은 빈둥빈둥대며 친구네 밥만 축내다가 하나 둘씩 돌아갔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매니저였다. 그 외 시간에는 대포집을 전전했다. 언제나 너저분하고 술렁술렁대는 나와는 달리 비교적 깔끔한 용희는 내가 노상 지붕 낮고 탁자에 물기가 실날 없는 왕대포집만 뻔질나게 찾아다니는 게 불만이었다. 하여 가급적 젊은 주모가 있거나 늙어서도 웃음이 해픈 곳을 점지해 용희를 구슬리기에 바빴다. 대개 공짜였다. 오는 손님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아니하면서도 그중 끌리는 존재 있으면 생오이 하나라도 공것으로 내놓을 줄 아는 주모의 멋도 있었던 때였지만 우리의 술값은 거의 옆좌석 중년들에게서 나왔다. 막걸리 두어 잔에 내가 시답잖은 농지거리를 내뱉으며 슬슬 용희를 구슬리면 재주 있는 이의 자존심이 용희에게도 있어 제가 흥이 나야 노래를 불렀다. 흥이 일지 않아 도리질을 하면 내가 먼저 되지 않는 목청으로 노래를 불러 충동질을 해야 했다. 나훈아나 조용필을 뽑아 올렸다. 오랜 시간이 필요 없었다. 한두 곡 부르면 구공탄에 불붙듯 바글거리던 좌중이 조용해지고 곧바로 앙코르와 함께 잔이 건너왔다. 그러나 내가 예의 매니저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잔은 언제나 용희에게 왔고 나는 대공신세였다. 삶은 닭도 오고 조기구이도 왔다. 한 번은 그렇게 취해 전남여고 골목 가로등 아래 호떡집에서 호떡을 술 뒤 밤참으로 뜯어먹다가 내가 흐린 밤하늘과 가로등 불빛과 호떡집 카바이드 불빛이 좋다고 꼬드겨 한 곡 더 뽑았는데 좌우로 널린 포장마차 문들이 열리더니 박수와 감탄이 터져나오고 곧이어 초청이 들어왔다. 그날도 나는 대공술에 대취했다. 3병술에 취해 돌아오는 길에 용희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여전히 그의 노래만 들으면 기분이 좋았다. 용희는 군대에서도 노래만 불렀고 그래서 목이 많이 상했다고 했다. 그래도 좋았다. 늦가을 맑은 별이 반짝거리는 컴컴한 신작로를 걸으며 그의 노래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다. 제때의 밥과 일은 나의 헝클어진 육신을 추슬러 주었고 따뜻한 잠자리는 영혼을 쉬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리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용희의 노래도 들었다. 이제 다시 저 아는 이 없는 곳의 황량한 시간대를 찾아 다시 천지를 주유하는 나그네가 되든지 얼마 전까지 살았던 대전으로 올라가 생업에 힘쓰든지 어쨌든 가고 볼 일이었다. 뭐하니라고 지금 온다냐? 한쪽에 보 덮인 밥상을 밀어두고 내 다리에 문까지 달린 흑백 텔레비전에 눈을 받고 있던 어머니가 곱지 않게 눈을 흘겼다. 네가 노래 불렀지야? 들립디요? 오메, 뭐한다고 밤중에 노래는 깨대 불러갖고 동네 개들 다 깨우냐? 창피하지도 않냐? 노래 좀 불렀다고 뭐가 창피하다요?
동네에서 노래는 부르지 말라고 안 했냐? 나가. 용희는 대꾸 없이 털썩 주저앉고 나는 앉기도 뭐하고 작은 방으로 나가기도 뭐해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밥 묵어라. 어머니의 일갈이 떨어졌다. 묵었어라. 따스한 방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용희가 대충 대답을 하자. 누가 누구들한테 밥 준다냐? 재차 비집고 들어왔다. 묵을래? 힐끔 나를 바라본 용희에게 서둘러 고개를 가로저었다. 왔다. 묵었단 말이오. 묵기는 어디서 묵었어? 지껏 술 뺏기 더 묵었을라고. 삼거리에서 묵었단 말이오. 삼거리 어떤 집에서 밥 주대? 돼지고기 묵었은께 밥 안 묵어도 되라. 무슨 돈이 있어 고기 처먹고 댕긴다냐? 어머니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완전히 눈길을 거두었다. 아버지는 무심한 얼굴로 간혹 어머니와 용희와 나를 한 번씩 건너다 보는 게 다였다. 외상 묵었제. 용희도 끝말에 힘을 주었다. 오메 씨발 것. 일도 안 하고 내빼등만 그새 깨대 가서 외상 달어야. 돈을 줘야 돈 주고 사먹제. 잘한다. 좋은 밤 놔두고 고기를 외상으로 사먹어야. 처먹었으면 조용히나 기들어 오든가. 맨날 풀만 먹고 뭔 힘을 쓴다고. 모처럼 친구 찾아왔는디 고기 한 점은 먹여야 쓸 것 아니오. 지랄한다. 마늘 몇 쪽 심고 내빼놓고 일도 같지 않은 것이 뭔 힘을 쓴다고. 앉아라. 어머니는 말끝에 아직도 엉거주춤 서 있는 나에게 흐린 웃음을 살짝 흘리더니 다시 용희를 향했다. 오메 술 냄새. 얼른 가 자. 저것 좀 보고. 용희는 텔레비전에 얼굴을 받고 나는 작은 방으로 물러나왔다. 궁시렁 덩시렁 말다툼은 더 이어지고 있었다. 하루를 더 묵고 내가 뜨기로 한 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까치가 우러댔다. 나는 올 때나 갈 때나 주머니에 빈 담뱃갑만 구부러져 있는 신세라 인사 정중히 하고 가방 든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그런 나 때문에 결국 말싸움이 벌어졌다. 용희는 5만 원을 달라고 했다. 뭣이야? 5만 원아? 나한테 5만 원이 어디 있다냐? 설거지한 구정물을 소염을통에 붓고 지나가다 용희에게 잡힌 어머니는 고무대야를 든 채 눈초리를 가늘게 만들었다. 5만 원만 주란께. 나를 신경 쓰느라 목소리를 낮췄다. 야가 기껏 뜨신 밥 먹여놓게 찬밥 얹히는 소리하고 있네. 돈 없다야. 어머니 목소리도 낮아졌다. 친구 차비는 줘야 쓸 거 아니오. 뭔 놈의 차비가 5만 원이나 한다냐? 미국 간다냐? 어저께 호랑 속에 돈 있는 거 다 봤는디. 제사에 쓸 거여야. 말을 주고받으며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쏘아붙이고 되받아치고 하다가 서로 감정까지 상해가는 눈치였다.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손목을 낚아채고 싶었지만 용희에게도 없는 돈, 나올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 차비 없으니 죄송하지만 몇 푼만 달라 할 수도 없어 얼굴에 스테인리스 깔고 어서 빨리 이 거북한 협상을 끝내달라고 은근히 속으로 응원을 보내기까지 했다. 님이 새끼한테 돈 아껴서 잘 된지 못 봤단께? 그런데 뭔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둘은 단순한 신랑이의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용희가 한마디 내뱉고 씩씩대는데 어머니가 곧바로 측면 공격을 가해왔다. 지 부모한테 대드는 놈은 아따 잘 되겄다. 밑에 집 봉철이 봐라. 월급 착착 붙여오제. 이번 지구 엄니 생일에 선물 사오제. 엄니는 맨날 봉철이 새끼만 들먹이고 있어. 애들 때려 돈 물어주는 정수도 있고 너무 집 가인에 애 배가지고 난리난 민호도 있는디. 오메 오메 그것들이 사람 새끼다냐?
그 새끼들 사고 쳐도 지그 엄의 아베는 돈도 잘만 대주더라. 내가 사고를 쳤어. 뭘 했어? 너는 할 말 없으면 꼭 그것들을 들먹이더라잉. 아따, 하여간 빨리 돈이나 주란 말이오. 용인은 눈을 부릅뜨고 내질렀다. 야가 요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웠뚱만 싸가지 없는지 좀 보소잉. 네가 돈 있으면 나 좀 주라. 나 이빨 좀 하게. 요즘 일당들이 얼만디. 엄니는 이번에는 저와 내가 일한 것을 돈으로 쳐보라고 치고 들어갔다. 그래야. 그러면 요즘 하숙값 시세는 어찌게 되는지도 따져보자 하면서 어머니는 마음에 걸려하는 눈빛을 살짝 내게 보내왔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무조건 용이 손목을 낚아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감나무 꼭대기에서 까까 까치는 울어대는데 싸움은 일사천리로 커지기만 했다. 너 추석에 너희 누나가 준 돈은 어째 불고 두정이냐? 방문을 열고 아버지도 합세했다. 협공을 당한 용인은 써쓴 게 읍제라 수긋한 대꾸를 하는데 암튼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어머니가 2만 원을 내놓았다. 그러나 몸빼 호주머니에서 소나귀에 묻어나오다가 도로 말려들어간 만 원짜리들을 용인은 보고 말았다.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만 원짜리 두 장이 땅바닥에 패대기를 당했다. 옴매, 이 새끼가요 막동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뚱만 하는 짓거리 좀 보소이. 그래, 자식이라고 뭘 잘해줬는디? 새끼라고 하는 짓이 다 이쁜 줄 아냐? 참말로 환장하겠네. 어머니의 역정이 갈 곳 없이 커지자 눈에 불을 켠 용인은 내 팔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비장의 카드로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님이 고깟 돈도 못 줄람서 왜 놨어? 아예 나치를 말지. 뭐하러 놨어? 응? 왜 놨냐께? 그것은 이를테면 부모의 가슴 쓰린 곳을 정통으로 찌르는 비정한 데다 비겁하기까지 한 공격인데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곧바로 역전타를 날렸다. 자건 누가 너 같은 건 날라고 놨다냐? 말도 잘 듣고 이 삐놈으로 날라고 했는디 네가 빠닥빠닥 삐대 기나온 거제? 완패당한 용인은 가까스로 받은 3만 원으로 해남 터미널에서 내 차표를 끊어주었다. 코가 석자나 빠진 용이를 세워두고 차에 오른 나는 어머니가 따로 싸준 홍시와 삶은 밤을 옆좌석에 놓았다. 문을 나서면서 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보따리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디 댕겨도 굶지 말어라. 용이 저것 버릇 고치려고 그랬으니까 마음 두지 말고 내년 여름에 한번 놀러 와라잉. 만난 건 못해줘서 영 미안하다야. 재밌게 들으셨나요? 산다는 건 뭘까요? 이 소설의 제목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산다는 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누군가에겐 산다는 건 위대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주말의 명화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세계 명작 영화들을 주말밤마다 방송을 해주곤 했었죠. 지금은 워낙에 영화 보는 것이 간편하고 쉬워진 시대라서 더 이상 주말마다 하는 그런 주말의 명화라든가 토요 명화 같은 프로그램을 뭐 길게 빼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지요. 네, 그 프로그램들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무튼 그때 본 영화들 중에서 1973년도 작품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스티브 맥퀸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이었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들어간 빠삐용과 감옥에서 만난 드가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담은 영화였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어릴 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나게만 봤었고요. 또 나중엔 좀 더 커서 보게 되었는데 커서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군요. 생각이란 걸 좀 하게 되니까 영화가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영화 속 스티브 맥퀸, 즉 빠삐용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정말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살아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섬 자체가 감옥인 곳에서 도망치다가 잡히고 독방에 갇히고 또 탈옥하다가 잡혀서 독방에 갇히고 먹을 게 없어서 독방에서 잡은 벌레를 잡아서 힘을 거는 스프랑 같이 먹고 그 모든 고통을 희망 하나로 버티며 견디다가 결국엔 감옥으로 만들어진 그 섬을 탈출합니다. 반면에 그의 친구 드가, 이 역할은 더스틴 호프만이 했었는데요. 드가는 어땠나요? 그는 섬을 탈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잡혀서 독방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탈출하다가 죽을까봐 무서워했고 또 탈출해서 다시 돌아가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잊혀졌을 자신을 다시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탈옥하기를 주저했죠. 더구나 수십 년을 별 말썽 안 부리고 살다 보니까 감옥이 이젠 예전의 자기 집보다 더 편안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도 살만한 장소가 된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빠삐용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두 사람 다 산다는 것엔 별반 차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 두 사람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가장 크게 차이지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희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은 감옥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현실에 주저앉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빠삐용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저는 그에게 산다는 것이란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용이와 그 친구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 용이를 예로 든다면 용이는 자기의 꿈인 가수의 길을 딱히 더 강하게 밀고 나갈 의지는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냥저냥 노래는 좋아하니까 한때 젊은 치기심에 노래 자랑도 나가보고 해서 상금도 타봤지만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니 그렇게 꿈을 접은 것 같고 그 친구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냥 현실에 맞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당한 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님들처럼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사는 걸 꿈꾸는 게 아닐까요? 그럼 산다는 게 뭐 별거라도 있으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하긴 생각해보면 별건 없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나면 왠지 인생이 좀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서글퍼집니다. 별거 없는 인생이지만 뭔가 깨지지 않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나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좀 더 중요하고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이 고역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 이 순간만은 고역인 인생에서의 한 줄기 빛처럼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한창훈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